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회 참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383장 말씀을 받아보세요. 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수와 알아보세요. 제가 와서 컴퓨터를 연결하고 저 화면만 봤는데요. 저 화면은 깜빡임이 없어요. 근데 요즘 가끔 깜빡이 나요? 아, 제가 그걸 먼저 했으면은 빨리 옮겼을 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애국자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애국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 집사람이 3남매로 컸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도 3명을 꼭 낳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고 있고요. 이제는 딸만 저한테 와서 좀 놀아주고 아들 두 명은 그냥 자기들끼리 잘 노는 단계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올해 4학년 올라가고요. 딸은 이제 2년씩 터울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내년에 이렇게 학교에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나와서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데요. 처음 나왔을 때 제자훈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쪽으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가고 있고,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패스파인더 활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합회에서 처음으로 패스파인더 할 수 있는 교회에 발령을 내주셔서 패스파인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강남 지역 지도 목사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착각.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딴 교회 가면 항상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실은 유명 표지 모델 잡지,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입니까? 예, 포토샵 하면은 제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잡지에 제가 표지 모델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지 아십니까? 아, 5월 달에 다 이렇게 보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 저는 제가 저를 유명 잡지 표지 모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짧고 오해는 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착각하면 어때요? 긴 오해가 있게 되지요. 하지만 착각은 잘이지만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아가씨들은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예,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때, 뒤에 잘 보이십니까? 네. 예. 남자들은 솔직히 아, 나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아, 나 정도면 표준 모델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살찌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살찌고 나니까 예, 저를 알게 됩니다. 꼬마들은요, 울고 때 쓰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저희 딸이 이릅니다. 아, 말로 해도 되는데 꼭 울면서 시작을 합니다. 울면 때 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육군 병장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압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아, 저도 그런 착각을 해봤습니다. 엄마들은 자기에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줄을 착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온 착각들은요, 애교로 봐줄만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착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아담 부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러면 이거 협박입니까? 협박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은 짧은데 오해는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구나. 예,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협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협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갓난 아이에게 이것을 먹으면 너 분명히 죽어, 너 레고를 먹으면 숨이 막혀서 분명히 죽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협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협박이 되려면요, 이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음이 뭔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것이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당시 아담 부부는 순결했습니까? 아주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너 이거 독극물 먹으면 죽어, 이건 협박이에요? 일어날 사실에 대한 예,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뱀을 이용한 사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구리 외국교 성도님들 수준을 예, 우리 창세기는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살았니? 죽었니? 자, 여러분, 이 아담 부부는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즉시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습니까? 예. 아니, 여자도 안 죽었어요. 그럼 아담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도 안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게 된다 이런 말입니까? 선풍기가 돌다가 딱 전기가 멈추면은 잠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까? 아, 영적으로 어이, 수준이 있으신 성대미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했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사도 요한 당시의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 뭐 서머나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이 일곱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은 당시 교회에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미래에 적용될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대교회 신자들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였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였습니까? 산 사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그들의 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다? 죽어 보일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 영적으로는 예. 아,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 죽었다고 해야 맞죠? 아, 다 죽었다고 해야 맞습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살렸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 것처럼 보였지만 죽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 내일 장지로 떠나는 사람, 우리 눈에 그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구리 외국어학원 교회를 오는데 한 장로님께 문자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문자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장로님 아버님을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문자 왔어요. 그래서 일단 링크를 눌렀습니다. 링크를 눌렀더니 장례 일정을 보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래요. 여러분, 그거 설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설치하면 됩니까? 장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이 딱 온 거예요. 이 바쁜 금요일에 그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장례라고 생각하면 일단 눌러서 일정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지금 장례 폰을 이렇게 왔는데 이거 누르면 안 된다고 전교인한테 좀 광고를 하시든지 알아서 좀 조치를 하시라고. 장로님 전화기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또 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두 번 만났습니다. 동네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을 두 번 만나는 것도 되더라고요, 요즘. 두 번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저희가 그때 같이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같으니까 목사님 누르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죽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호흡이 끊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 눈에는 어때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이렇게 숨을 쉬고 말도 하고 찬양도 하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죠. 사람 장례식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왜 장례식도 못 가게 하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했을까? 여러분, 죽은 사람 장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보시는군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은 예. 죽은 사람은 안 되죠.
그냥 아, 하나님 시각으로는 그냥 되죠. 산소에다 갖다 묻는 거죠. 아, 예, 산소에다 갖다 묻는 거를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묻는 거지. 아, 묻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이 말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신데 잠깐 이렇게 섞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각에, 예수님 시각에는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사람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너의 부모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12년에 이 대서양을 횡단하던 초호와 여객선 하나가 침몰을 했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던 타이타닉 호였죠. 여러분,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갔을까요? 어디에 몰려갔을까요? 여기 바다로 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 타이타닉 배를 띄운 사무실로 막 쫓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때 그리고 이 증기선 사무소에서는 정문 옆에 길가에 커다란 칠판 두 개를 급작스럽게 설치를 합니다. 한쪽에는 생존자 명단, 한쪽에는 사망자 명단이라고 적고 거기에다가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가 진행되면요, 생존자 명단 이름에 한 명이 막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미 얼어 죽은 사람들을 건져낼 때마다,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한 명 한 명 적혀 내려갔습니다. 생사가 갈릴 때마다, 생사의 희비가 갈릴 때마다 사람들의 희비도 갈렸습니다. 이렇게 구조 작업을 다 마쳤을 때 생존자 명단에는 711명이 적혔고요. 사망자 명단에는 1513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생존자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에요. 사망자 명단에 있으면요? 죽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누구 눈에는? 사람들 눈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지만, 뭐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구명보트를 막 라이프 자켓을 딴 사람한테 양보를 했어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태우라고 막 안내를 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예, 우리 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누구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앞뒤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요, 우리에게 이 초등학생 정도의 독해 능력이 있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십니까? 네.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자를 나누는 기준은 제 눈하고 하나님의 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초신자분이 계셨으면 죽었습니다 라고 왜 목사 이상한 소리 하냐 분명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을 가고 싶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IMF 지나고 또 한 번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군대 몰려서 제가 군대를 가려니까 7개월을 기다리게 되어서 보고 그래서 공군은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공군은 바로 갈 수 있대요. 그리고 군 생활이 좀 깁니다. 근데 복학을 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을 갔습니다. 공군 기본군사 훈련 과정 가운데서 파일럿이 아닌 일반 병사들에게 공간 정의 상실 혹은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막 이렇게 가속도에 의해서 인체의 이 평행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이 착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낮에 바다 위를 하는데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래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알 것 같습니까? 못 알 것 같습니까? 밤에 비행하면 밤하늘 별은 반짝이는데요. 바다에는 오징어배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알 수 있습니까? 1998년도에 미 공군 고개 비행단 썬더버즈가 막 고개를 하다가 그냥 네 대가 갑자기 막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고 원인은 조종사들이 바다를 어디로 착각한 거예요? 하늘로 착각하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이런 착각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계기판을 확실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계기판을 확실히 의존하는 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 착각을 막는 방법은 자신의 감각이 아닌 무엇을 의존해야 된다? 계기판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 딴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는데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그냥 감각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내 예수를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되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각은 짧아요. 오해는 깁니다. 착각은 자유인데 오해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에 남은 교회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남은 교회의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랍니다. 많은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착각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착각인 것 같아요. 예, 착각입니다. 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태나 느낌을 판단할 때에 자신의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변치 않는 계기판 되는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여러분 불금 정도는 들어보셨죠? 예,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예,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잠을 안 잡니다. 청년들이 저기 돌다리 사거리 가면 호박 나이트 막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도 다니나요? 제가 99년도에는 다녔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이 금요일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 다 살아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나님 눈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아요. 신앙 상담을 막 강물을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어렸을 때 노래로 이미 배웠어요. 구름 타고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 난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저는 이분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안 했습니다. 못 간다고 안 했어요. 어디 황성민 목사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저 절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도 있을까요? 살았어요. 아유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 부부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살았니 죽었니 여쭤봤습니다. 근데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요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창조함을 받았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표현했는데 예 진짜 살았나 죽었나 분별할 수 있는 계기판이 되겠습니까? 예, 그 계기판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갖지만 죽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요, 이들이 스스로 숙취를 가렸습니다.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가렸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건 뭐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바로 도움을 구하러 가십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희미가 자꾸 깜빡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 여러분 내가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아, 나 이런 태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거기 계세요. 아 예수님 하십니까? 네. 아 새로남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새로남 갔다 오신 분들이 예수님 막 예수님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고칠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나타내는 마음을 고쳐야 함에도 우리는 자꾸 뭐에 집착을 해요? 행동에 집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요 이 아담 부부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에 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워해요.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으십니까? 창세기 3장 11에서 13절을 보니까요 변명하고 핑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아담은 여자 탓입니다. 여자는 뱀 탓을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잘못되고 잘못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하고 남 탓하는 마음이 혹 있습니까? 저는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아담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부족한 목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이런 아담 부부의 상태가 죽었다라고 죽은 상태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상태일까요? 산 상태일까요? 우리 구리 외국어 학원께 성도 여러분 저는 죽은 상태인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의 복음임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죽어있는 이 부족한 이 목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가라사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1번 죽은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지금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2번 유가족들을 위한 눈물이다. 3번 주변에 울던 사람 조문객들을 위한 눈물이다. 4번 나를 위한 눈물이다. 갑자기 확 뛰어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셨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 아시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뒤에, 나흘 뒤에 그의 무덤을 가셨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셨습니까? 1, 2, 3, 4번. 아, 죽은 나사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죽은 나사로 조금 있으면 살리실 건데, 예, 살리실 건데 막 울음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두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다라고 저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눈앞에서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셨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람들 사랑하셔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죽어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왔을 때 아유 여기 또 오세요 라고 초청하는 그 한마디가 아주 큰 격려의 한마디가 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엘렌 화이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시대에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진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눈물의 샘이 터졌다. 아멘. 예수님이 딴 사람들 죽어있는 그 짐을 덜어주시고자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눈물의 샘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덜어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분이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미국의 사상가 이 제레미 러프킨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서두에 한 전쟁터의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1차 세계대전 5개월, 1차 세계대전이 5개월째 접어들던 1914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50m도 떨어뜨리지 않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플랑드 지방에서인데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덮치는 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전에 화장실은 제대로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전사한 병사들을 그냥 앞에 탑처럼 쌓아놓고 총알이 날라오면 죽은 사람이 맞으면 그건 괜찮으니까 그냥 양 사람의 무인지대에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군인들은 누워서 잠도 못하고 서서 잠을 선잠을 자는 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땅거미가 질 무렵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위문품으로 받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캐롤을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있던 영국 병사들이 같은 노래를 막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쪽에서 또 다른 캐롤을 부르고 다른 캐롤을 부르고 용감한 몇 병사가 갑자기 상대방 진영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호를 벗어나 총을 내려놓고 참호를 벗어나서 막 걸어나가니까 저쪽에서도 용감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중간에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과자를 서로 나눠먹고 담배를 서로 나눠서 피고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전우의 시체를 땅에 묻었습니다. 축구 시합도 했답니다. 축구 시합도 했답니다. 전 뭐 하다가요? 전쟁하다가. 이 꿈같이 놀라운 휴전은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졌습니다. 휴전은 짧게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2005년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린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시죠? 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한 충성, 계급사회에 대한 명령체계, 서로에 대한 살의, 내 동료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접어진 채 왜 플랑드르의 병사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크리스마스의 휴전은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은 공감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공감의 시대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양쪽 병사들이 서로 공감의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적 고통이라는 것은 남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휴전이 감동이 있는 것은 공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받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행복하다, 영어 공부하는데 행복하다, 그러면은 누구 만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까? 예수님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아무리 착각하려고 해봐도 저는 공감을 잘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MBTI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대화를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T가 있습니다 하면 젊은 사람들 우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못 알아도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는 T가 있습니다. T가 좀 세게 있습니다. 공감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착각하려고 해도 공감은 아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공감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한데요. 그럼 공감도 먼저 해본 사람이 잘하겠죠. 우리에게 공감의 고통에, 공감적 고통의 대가가 있으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도 저의 죄를 위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는 눈물이 많습니다. 엘렌 화이트 뭐라고 하셨어요? 그 고통이 마음을 누를 때 예수님의 눈물의 샘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예수님 눈물이 많으십니다. 제가 성남중앙에 있는데 이 권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책을 한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성남중앙 황성민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들레올 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 분이신데 민들레올 씨라고 하는 책에
모았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쭉 읽다가 263에서 4페이지 나와있는 이 이야기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박성철님의 희망의 지혜를 주는 이야기, 거기에서 대장독수리의 격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이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수리는 날기 시험에서 낙방했고요.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요. 윗독수리가 갈키는 할킴에 당한 독수리는 뭐였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보다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영웅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린 것이 낫겠어요. 그때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는 영웅이라 상처가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받아 하면서 날개를 쫙 펴자 빗금친 사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밭에 씻긴 것이고 이것은 윗독수리에게 당한 자국이고, 그러나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한 마음의 빗금 자국은 더욱더 헤아릴 수가 없다. 영웅 독수리가 이 독수리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라.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우리 구리외국어학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 함께 날 잡구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곳을 찾아야 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앞에 딱 서면요, 아,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 나는 지금 숨을 쉬지만 나는 죽었지,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아, 나 이렇게 죽어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감적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를 죽게 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선언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99년도에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춘영 장로님의 아드님이 저랑 동창입니다. 1학년 때 저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장로님의 아드님이 저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신학과도 같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에는 옥수수 선물도 보내줬습니다. 예, 아드님은 저희 교회에 헌금 봉투를 공짜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교류를 잘하고 있는 그 교회에 예, 오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제 학생 때 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교회를 하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면요, 돈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40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자꾸 할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적지만 적은 물이지만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구리 외국아웃계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